자, 이제 포인트 25번째, 이제 EDI하고 전자문서에 관한 부분이고요. 자, EDI는요, 사무자동화 필기에 아주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애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 나오는 전자문서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니까 꼭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죠. 우선은 EDI는요, 앞에서도 몇번 이렇게 언급이 됐었는데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이너 체인지. 발음 열나 좋죠. 웃깁니다. 자, 한번 웃으시라고요. 자, EDI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자적 자료 교환이라고 그래서 어떤 협력 업체 간에 문서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우리는 뭐 MS 쓰는데 너네는 한글 쓰냐? 그냥 똑같이 맞추자. 뭐 이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일정한 형식이 없는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비해서 EDI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메시지 형태의 서류 교환을 말한대요. 기업 간 또는 공공기관 사이에 교환되는 문서로서 작성된 거래 정보를 컴퓨터 간의 전자적 수단으로 표준화된 형태와 코드 체계를 이용해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대요. 그래서 전자 문서 교환 뭐 이렇게 보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DI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요,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대량의 정보 처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첨단 정보 처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됐대요. 그리고 수작업 비용이 증가하게 됐고, 그다음에 외부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좀 증대가 되다 보니 전자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주고받는 이러한 것이 좀 발전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특징적인 걸 보면은 거래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업무 처리 비용을 절감시킨대요.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대요. 데이터 수정이 용이하고요, 사회 간접 효과를 제공한대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그지? 이세로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거기서 메일로 빵 쏘면은 어때요? 그 표준화된 규격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EDI의 이용 특성은 뭐냐? 자료 수정의 용이성, 자료 처리의 신속성, 자료 용지의 무용성, 그죠? 자, EDI의 구성 요소에는요,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앞에 있는 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풀 수가 있는데, 자, 요런 어떤 요소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EDI에서 표준화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교환을 하려면 우선 뭐가 필요해요? 뭘 표준화해야 돼?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지?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표준화하는 거죠. 왜 표준화하겠어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일정한 표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 어떤 인식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EDI 표준에는 크게 양식 표준과 통신 표준이 있대요. 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표준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는 거. 자, EDI의 종류에는요, 일괄 처리 방식하고 즉시 응답, 대화형 이런 형식이 있대요. 그래서 일괄 처리는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가가치 통신망을 이용한 적 전송 방식이 사용되는 EDI 방식을 의미한대요. 뭐 정확하게 뭐가 뭐라는 거는 단어만 보셔도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으면 될것 같고요. 종류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괄 처리, 즉시 응답, 대화형 이렇게. 그래서 즉시 응답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수신하는 즉시 처리하여 그 결과를 반환하는 EDI 방식이래요. 대화형 같은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간에 실시간으로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EDI 방식이래요. 뭐 메신저 뭐 그런 식인가 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CTS라는 게 나오는데요. 얘가 이제 몇년 전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뒤로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EDI하고 비슷해요, 의미가. 계약자 통합 기술 정보 서비스라고 하고, 뭐, 조달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액세스 납입을 위해서 개발하여 관리되는 기능 및 지원 사항 시스템이래요. 근데 이제 EDI하고의 큰 차이는 뭐냐면, EDI는 문서 표준화고요, CTS는요, 정보 전달 기능 및 지원 사항 전체를 의미한대요.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거는요, 조달자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CTS예요. 아셨죠? 조달 뭐요 단어가 나오면 CTS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자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전자문서라는 건 뭐죠? 컴퓨터로 처리되는 그런 문서를 이야기하겠죠? 뭐좀 전에 말씀드린 뭐예요? 예, 전자세금계산서. 이것도 하나의 전자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를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돼서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 형식을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대요. 이게 결국 컴퓨터로 처리된 건 모두 다 우리가 전자문서라고 보는 거네요. 자,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요, 전자문서가 이것도 종종 나오는데요,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이 기록됐을 때예요. 즉, 발신자가 아니라 받는 사람 컴퓨터에 저장됐다는 건이 사람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문서를.
자, 행정기관에서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 시점에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발송한 것은 언제라고요? 내가 송신한 시점에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그지? 만약에 게시판에 글을 쓴다, 그럼 내가 이거 송신하려고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메일을 쓰는 순간, 얘네는 뭐예요? 예, 송신자가 발송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수신한 거는 뭐라고요? 수신자 컴퓨터에 저장되는 순간이죠. 다음에,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얘도 출제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 놈도 아주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거는 좀 정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상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진 않습니다. 자, 어렵진 않아요. 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자문서를 처리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대상 업무 및 그 표준화 방식, 그 다음에 전자문서 중개 설비를 관리하는 자, 전자문서의 보관 기간, 그 다음에 기타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뭐 법령에 나오는 거라 뭐 제가 설명드릴 게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문서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이라는 거,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가 신원과 당의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이다 그랬는데, 사업체를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옮길 때 보면 원래 이제 법무사에 맡기는데 요즘에 뭐 그 뭐죠? 재택 뭐 창업 시스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보면 전자 서명을 보통은 이제 서류를 인감 도장을 찍거든요. 일반적으로 서류로 이렇게 제출할 때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을 첨부하는데 요즘에는 인증서 가져가더라고요. 공인 인증서로. 그래서 결국은 뭐야? 공인 인증서로 내가 인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 내가 실명 인증이라고 해서 도장이 다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전자 서명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행정 전자 서명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의 문서에 고유화돼요. 예?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관이,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우리나라에서는 3개인가 4개가 있죠. 그래서 한국정보, 저도 있고, 뭐, 그래서 사인코리아, 그 다음에 뭐, 몇 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다음에 전자정부는요, 우리, 이제 뭐, 언제부터였죠? 전자정부 나온 게? 김대중 정권이었나요? 노무현 정권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전자정부가 나오게 돼서 굉장히 편해졌죠. 주민등록 등본을 바로 그냥 앉아서 출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러한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자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 사이트 있잖아요. G4C였던가 뭐 대한민국 전자정부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해서 행정 및 공공기관 상호 간의 행정 업무를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하나 이런 게 있죠.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뭐 뭐죠? 4대 보험 포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예전에는 직접 막 팩스로 넣고 문서 가지고 가야 됐는데, 요즘에 그냥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가지고, 뭐 인력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급여 처리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할 수가 있겠죠. 급여 처리가 아니고, 급여에 따른 뭐 보험료 이런 거, 예. 보험료 납부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전자거래 관련 단체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진흥원, 얘네들은 한 번씩 다 출제됐던 애들이에요. 두 번 이상 출제된 애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무역협회는요, 무역거래 알선, 해외시장 개척, 종합무역정보 제공, 무역현장지원, 애로해결, 비용절감, 포상신청, 증명서 발급 등의 무역인재 양성을 또 한대요. 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요,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래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정책연구, 이거 출제됐던 기억난다. 자, 조사 효율화, 그 다음에 표준전자문서 개발 및 보급 촉진, 그 다음에 이력린 산업 활성화 지원,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인재 재고 환경 조성, 지역 중소기업 이 비즈니스 지원 체제 확립, 이 비즈니스 국제 협력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대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대요. 자,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 양식을 가지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전송해서 수신 측에서 컴퓨터가 직접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것. 표준 양식이죠? 뭐가 됩니까? 예, EDI죠. 자, 기업 간 통합 정보 서비스. 여기까지 하니까 EDI 같아요. 근데 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핵심이며, 조달.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얘는 뭐라 그랬어요? 예, CTS라 그랬죠. 예, 당시에 논란이 좀 됐었기 때문에 문제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자, EDI 발생 배경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전산 관련 업무를 맡은 유능한 인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활용이 가능성 인식, 대량의 업무 처리에 대한 신속성 요구 증대, 외부 정보에 의존 증대 그랬는데 결국 뭐가 될까요? 예, 1번이 되겠죠.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DI가 발생이 된 거고, 그다음에 EDI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포함이 안 되겠죠. 자, 다음에 사무관리 규정상 전자문서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뭐야? 작성자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작성자의 컴퓨터에 출력된 때, 뭐야?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됐을 때죠. 자, 기록된 순간 효력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봤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일 거예요. 이 과목 마지막 시간, 행정 업무 효율의 운영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또 법률에 대한 문제고, 이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꼭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법이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